흐름이가 많이 핥고 긁는 편이어가지고 데카라를 씌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르르 걸로 하나 샀어. 하나 샀다. 하나 샀음. 암튼 언박싱 해볼게. 짜란. 꾸밀러? 꾸밀러? 일로와. 구름이 이리로 와. 아르르 네컬라 미듐 사이즈 샀는데 좀 많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사투리 플러스 반말하는 나의 심취에 있기 때문에 좀만 이해해줘. 손가락이 여유있게 들어가서 쫑기지도 않고 좀 작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이다. 이수연 언니 고장났어? 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샤워기 필터 바꿀 때가 돼가지고 저번에 한 6월인가? 바꾸고 지금 세 달 지나서 바꾸려고 분해를 했는데 이렇다. 진짜 충격.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어서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이 더럽네. 이거는 내가 네 달 쓴 필터고 요거는 이제 바꿀 필터. 진짜 더럽다. 짠. 이제 적응 좀 됐나봐. 잔다. 잘 자, 소름.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저번에 샀는데 아직 안 뜯어가지고 새 거다. 이거는 헤이즐넛이라고 커피에다가 이거 탁 타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어. 뜨거. 헤이즐넛이랑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서 모닝커피 느낌으로다가 먹어볼게. 최근에 유튜브로 반말 겟레디, 반말 룩북 뭐 이런 영상들을 봐가지고 나도 반말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찍는 거거든? 맨날 너무 했습니다 했어요 하다가 반말로 딱 말하니까 너무 재밌다. 근데 보는 친구들은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의 컨셉이니까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난 지금 반말하고 사투리하는 나에 취해 있거든? 좀만 이해해줘. 얼음 동동 띄워볼게. 한 숟가락 더 넣어야겠다. 아우, 좀에 더 타야 될 것 같다. 고구마가 아주 잘 익었다. 색깔도 노래가지고 맛있을 것 같고 얼른 먹어봐야지. 오늘 내 아침 고구마 두 개랑 헤이즐넛 커피. 얼음 동동 띄웠는데 얼음이 다 녹았어. 나한테 TV 물어보는 친구 많았는데 이 TV는 삼성 세리프 TV야. TV는 무조건 큰 거라 해가지고 제일 큰 55인치로 샀어. TV 산 지 한 네 달은 됐는데 진짜 좋다. TV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진짜 좋아. 어플 깔아가지고 뭐 유튜브, TV, 왓챠 이렇게 다 볼 수 있거든? 나는 그래서 셋톱박스 안 깔고 설치 안 하고 영화, 드라마, 예능 다 이렇게 어플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정기 결제에 노예요. 영상을 진짜 많이 봐서 별로 안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엄마 갔다 올게. 기다려. 밥 먹으면서. 진짜 갈게.
isn't exactly the inconspicuous relationship I wanted. I had no idea that it was going to get so out of control.대추 말린 것 같은 비주얼. 맛있겠다. 와가랑 마카다미아, 아몬드, 건포도 이렇게 다 먹었어. 소름이랑 산책 갔다 왔는데 조금 걸었더니 또 출출해져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 티비 보다가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났다. 달차. 이수름이 제일 싫어하는 양치질 시간. 수름이가 처음에는 양치해도 막 가만히 있고 되게 그랬는데 요새는 좀 컸다고 반항을 해가지고 양치시키기가 요새는 좀 어렵다. 아 시원해. 끝! 엄마 봐봐. 수름이.
청소 끝. 아직 물자국이 좀 남아있는데 깨끗해져가지고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일로 와봐, 수름이. 쿨피스. 모둠 튀김.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계란찜. 주먹밥. 그리고 떡볶이. 주문 조금 땡겨가지고. 진짜 내가 엽떡보다 좋아하는 떡볶이. 눈물 떡볶이. 나는 맵찔이여가지고 보통 맛으로 시켰어.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셔가지고 쿨피스가 미니 사이즈인데 대자로 바꿔주셨고 서비스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여기는 항상 리뷰를 남겨드린다. 오늘은 진짜 열심히 먹고 운동할 거다. 무슨 떡볶이 먹을 줄 알아? 아, 젓가락질이 안 돼. 사실 알고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친구들이라는 걸 시청자. 나는 결국 come around.
편의점에서 투뿔런 해가지고 세계사온 브라보콤. 오랜만에 내가 쑥배송을 주문을 했는데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줄게. 별로 많이 안 샀다. 아직 이사 날짜는 안 잡혔는데 곧 이사 갈 계획이거든. 짐을 안 만들려고 최소한으로 시켰어. 1.8리터짜리 우유 하나 샀고, 그리고 오늘이 10월 3일인데 유통기한이 10월 10일까지다. 볶음용 멸치랑 꽈리고추 샀어. 멸치 볶아 먹으려고 이렇게 두 개 사갔고, 이게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하나를 더 받았다. 내가 진짜 진짜 강추하고 싶은 홈스탑 욕실용 세정제. 화장실에 곰팡이 물 때 진짜 다 씻겨 내려와가지고 이거 없이 내가 못 살겠더라고. 다 써서 하나 더 샀고, 요거 네컷 연두부 하나 사봤어. 그리고 요거는 맨날 사는 깐냥파인데, 이번 깐냥파는 좀 상태가 시금치 나물 해먹으려고 시금치 하나 샀고, 이번에 진짜 별로 안 샀네. 10월 첫 스페송 하울은 여기까지. 가스레인지를 내가 어제 열심히 청소했는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다. 헬스장에 아무도 없다. 게이드. 룸메이크를 할 거야. 내가 진짜 안 질리고 진짜 엄청 오래 하는 게임. 내가 아이패드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아이폰으로 하거든. 큰 화면으로 했던 루미큐브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아이패드를 진지하게 사고 싶다. 애들이 진짜 도라이라고 왜 맨날 갖다 팔고 다시 사냐면서 한 소리씩 하는데, 폰으로 하면은 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내가 패를 내려고 하는데 이 홍바가 올라와서 게임이 중단이 돼 자꾸.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가지고. 소미 일로 와. 나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향이 먹고 싶다. 전골 같은 거.
갔는데 거기 대인인가? 거기 전골도 팔는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니. 내 좀의 취향인 것 같다. 이거 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이 쪘을 거야. 곱창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오늘을 위해 주 5일 채식을 했잖아. 너무 그리웠어. 집에서도 김치 볶음밥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